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조경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발표드린 논문은 유립스 2020에 억셉된 하드 네거티브 믹싱 for contrastive running입니다. 발표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병현님, 준철님, 희재님, 예은님, 형무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매트릭 러닝은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유사한 이미지 또는 같은 클래스는 가깝게 유사하지 않은 이미지 또는 다른 클래스는 멀어지게 학습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매트릭 펑션은 non negativity, identity, symmetry, triangle inequality 즉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거리 함수를 적용을 하여 이미지에 대하여 feature structure를 학습시켜 인베딩 스페이스에 잘 매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트릭 러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맥스 베이스드 방법입니다. 기존의 소프트맥스는 단순히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발전하여 이를 하이퍼스피어로 매핑을 하여 앵글로 학습되도록 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콘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입니다. 두 이미지 간의 인베딩 벡터를 L2 디스턴스를 이용하여 학습되도록 하는데 이런 인베딩하는 과정에서 마진을 두고 학습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습니다. 해당 페이퍼는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메소드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경우에도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하여 포지티브 페어를 구성해서 대조적인 특성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도 프리테스트 태스크라고 하는 방면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이러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연구로 모코 V2, 심시에랄이 있습니다. 심시에랄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해서 네거티브의 수를 늘리고 하드한 어그멘테이션을 통하여 모델에게 레프레젠테이션을 가르치는데요. 모코에서는 이런 라지한 딕셔너리 큐를 이용하여 네거티브의 수를 늘렸습니다. 또한 모코 V2는 심시랄과 모코와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좋은 성능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모코와 심시랄에서 제기했던 문제 중에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즉 네거티브의 수가 커질수록 항상 성능이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못하는 걸 관찰했고, 해당 페이퍼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커진다 하여도 하드 네거티브 샘플이 많아지는 게 아니어서 성능이 오르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하드 포지티브와 하드 네거티브들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들을 잘 배우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슈퍼바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무시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디시전 바운더리에 대해서 스무딩 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미지 단위에서의 인터폴레이션을 하여 학습을 하는 픽셀 레벨 믹싱과 인코더를 통하여 나온 피처 단위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통하여 학습을 하게 하는 피처 레벨 믹싱 방법을 활용하여 인베딩 스페이스에 잘 매핑하도록 하는 방법론들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퍼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첫째로 모코에서 하드 네거티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모코랑 하드 네거티브 믹싱을 활용한 게 최소한의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 기존의 성능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제시합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여 포지티브 페어를 구성한 모코, 심시에랄, CMC, 스와브 같은 연구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들은 헤비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유스풀한 레프레젠테이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드 네거티브 믹싱 테크닉은 네거티브 측면에서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어려움 정도를 변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네거티브 셀렉션에 대한 두 가지 프리비어스 워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지티브와 같은 레이블에 대해서 네거티브 샘플이 포함되지도 않도록 학습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하여 더 어려운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믹싱 테크닉을 이용하여 레이블에 대해서 모델이 과도하게 컨피던트한 걸 막도록 믹싱하여 학습하는 방법과 클래스 간의 인베딩 포인트들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재서 난이도를 설정하는 믹싱 기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프엔시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도록 하는 인코더 F, 사이즈 K만큼의 메모리 뱅크 Q, 네거티브 피처 N, 그다음에 템퍼러처 파라미터 타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쿼리와 키를 내적을 취하여 매칭 프로버빌리티, 쿼리랑 네거티브와 내적을 취하여 매칭 프로버빌리티를 정의합니다. 오른쪽 피규어에서 이미지넷 100 데이터 셋에 대해서 쿼리와 모든 네거티브와 매칭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고 가장 높은 1024개의 매칭 프로버빌리티를 플로팅하였습니다.
초기 학습에는 로짓이 상대적으로 플랫은 하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작은 네거티브들이 로스에 컨트리뷰션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메모리 뱅크에 있는 네거티브들이 프록시 태스크, 즉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프리테스트 태스크들의 어려움이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만, 즉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어려움만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자들이 클래스 오라클 베이스드 어널리시스를 제안하는데요. 클래스 레이블을 이용하여 쿼리와 같은 클래스를 메모리 큐에 있는 모든 네거티브 피처들을 퍼스트 네거티브라고 정의합니다. 훈련하는 동안 메모리에 있는 이 퍼스트 네거티브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학습했을 때 본인들은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믹싱 테크닉을 제안하는데요. 기존의 모코를 이용하여 학습할 때 쿼리 키 네거티브 피처에 대해서 임베딩 벡터들이 맵핑됐을 때를 다음과 같이 비주얼라이즈를 합니다. 여기에 쿼리와 다른 모든 KG만큼의 네거티브 샘플의 임베딩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팅을 하는데요. 그 다음 소팅된 K 값들 중에서 N개를 가져와 두 네거티브 간의 믹싱, 즉 인터폴레이션을 통하여 피처 레벨에서 믹싱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알파 값은 0부터 1 사이의 의미의 값입니다. 추가로 저자는 이분 하도하게 네거티브끼리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아닌 쿼리와 네거티브 간의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여 피처 레벨에서 믹싱하는 방법을 또 추가로 제안합니다. 여기서 베타 값은 0과 0.5 사이의 의미의 값입니다. 최종적으로 믹싱 오브 컨트라스티브 하드 네거티브, 즉 모찌의 구조는 소팅된 로직 간의 네거티브들 중에서 S계만큼의 인터폴레이션과 S'계만큼의 네거티브와 쿼리 간의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찌로 얼마나 프록시 태스크가 힘들게 학습되는지 관찰합니다. 베이스라인인 초록색 모코 V2의 이미지넷 100의 탑온 어큐러시는 78.0이고 모코 V2랑 네거티브 믹싱만 수행한 어큐러시는 78.8, 전부 다 학습한 결과는 어큐러시가 79.2로 나왔습니다. 믹싱을 쿼리 믹싱 네거티브까지 다 했을 때, 즉 프록시 태스크가 가장 어려울 때 성능이 제일 좋아졌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찌와 오라클, 즉 메모리 큐에 있는 포지티브 레이블과 같은 네거티브 피처에 대해서 디스컬딩하여 학습한 결과는 슈퍼바이즈드 결과랑 비교했을 때1%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베이스드 어널리시스가 슈퍼바이즈드 매너랑 상당히 비등하게 나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네거티브끼리 믹싱할 개수와 쿼리와 네거티브 간의 믹싱할 개수를 조절했을 때 탑온 어큐러시가 79.0까지 성능이 오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수와 S의 개수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이미지넷 100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N이 1024개, S가 1024개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으며, 또한 N을 1024개로 고정하고 S와 S'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실험했을 때 S가 256일 때, S'이 128일 때 제일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얼라인먼트와 유니포미니티에 대해서 확인하였는데, 얼라인먼트는 same 레이블끼리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유니포미니티는 피처의 분포가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매트릭인데요. 저희 모찌는 슈퍼바이즈드 매스랑 비교했을 때더 높은 유니포미니티를 일관적으로 보임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유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찌가 슈퍼바이즈에 비해 얼라인먼트가 더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유니포미니티가 더 높기 때문에 저자들은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보다 임베딩 스페이스에 더 많은 정보들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실험으로는 모찌가 파스칼 VOC 2007 데이터셋에서 디텍션 결과가 슈퍼바이즈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주장을 하고요. 코코 데이터셋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실험하였을 때도 슈퍼바이즈드 매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본 페이퍼는 모찌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분석하여 하드 네거티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언슈퍼바이즈드 웨이에서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를 개선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